자, 이 상황은 홀컵과 공의 사이가 굉장히 짧은 거리의 어프로치입니다. 발로 새도 둘, 한 6발에서 한 10발 정도 되는 한 8m 안쪽에 되는 어프로치예요. 쉬워 보이지만 막상 이 상황에 오면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로 이런 실수를 해요. 왜냐면 짧으니까 멀리 갈까봐 감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놓치자니 탑핑을 쳐서 저 멀리 보내죠. 그렇다고 퍼터하자니 좀 더 까다로운 게 공과 잔디의 길이가 가깝진 않습니다. 굉장히 멀죠. 그 다음에 그린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그래서 어프로치를 하면 좋긴 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면 되는데 좀 전에 20m 상황의 어프로치를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물론 가깝게 섰지만 지금 저를 보세요. 굉장히 가깝죠. 정말 이 정도로 가깝게 오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립을 잡을 때 여기 보면 퍼터 그립 잡듯이 살짝 여기 뒤에 새끼손가락 부분이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공만 쳐서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깝게 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백스윙 들 때 살짝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양손을 들어준다. 약간 지금 오각형이 돼 있죠. 오각형을 더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가서 아래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립의 악력도 약하게 잡아줘야 돼요. 오른손 한 손으로 제가 공을 쳐볼게요. 오른손 한 손으로. 자, 오른손 한 손으로 치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갑니다. 한 손으로 해서 뭐 붙인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양손을 잡았기 때문에 오른손 한 손으로 했던 그 악력을 양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분산이 되겠죠. 오른손 한 손으로 했던 것보다 더 연하게 오른손을 잡아주고 공을 쳐주는 겁니다. 토우 부분으로, 최대한 토우 부분으로 공을 칠 거고요.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와서 아래로 때려줄 겁니다. 공이 멀리 도망가지 않게 소프트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깝게 오시고, 자, 생크 방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우 쪽에 두는 거예요. 들고 아래로 내려준다. 자, 이렇게 하면 멀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번엔 퍼터도 가지고 왔는데 퍼터로 할 때는 방금 전 어떻게 했냐면 그린을 읽진 않았어요. 잔디에서의 러프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를 강약 조절을 상상해 봤습니다. 러프에서 퍼터를 할 때는 그린을 보기보다는 이 러프의 상황을 읽고 러프만 빠져나간다는 생각으로 해주면 그린에 올라가서는 홀컵의 근처에 가고 있을 겁니다. 그린 상태의 잔디는 굉장히 잘 굴러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린까지 읽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기 공에서부터 그린 앞에까지 잔디를 어느 정도의 힘으로 보내야 될지만 걱정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멀리 있는 상황에 와서도 여기만 그린까지만 탁 쳐서 보내준다는 이미지만 가져주면 충분히 이 퍼터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퍼터는 사실 큰 기술이 없습니다. 공과 그린 앞에까지 러프, 잔디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9번이나 피칭, 로프트가 세워져 있는 클럽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상황은 정말 8m도 안 되는 짧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공이 소프트하게 굴러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로프트가 있는 클럽으로 가져오시는 게 공을 그나마 도망가지 않게 칠 수 있습니다. 전 60도 외지로 또 가지고 왔고요. 이 상태에서 정말 가깝게 오셔야 또 뒷땅이나 탑핑이 안 나요. 공이 많이 굴러갈 것 같지만 60도 외지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샌드 외지를 가지고 오시면 공이 많이 안 굴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리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아직은 모를 수 있지만 이제 필드 나가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게 참 쉬워 보이는데 까다롭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